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디도서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다 같이 10절 읽으십시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내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셨는데 그가 디도를 그레데에 두어서 교회를 확고히 서도록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라고 명령을 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게 되면 교회의 원수들도 꼭 따라온 것입니다. 교회가 오면 마귀들이 꼭 교회 주변에 따라와서 마귀의 종들을 보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모르지만 마귀가 있는 이상은 꼭 마귀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교회 내분을 일으키고 이단과 사설을 퍼뜨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귀가 있는 곳에 꼭 교회를 보내가지고서 마귀의 진을 훼파하고 마귀와 귀신을 내쫓고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거센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승리하시기 때문에 무장해제된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치른 싸움은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 귀신들, 우리 원수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투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눈에 안 보이는 원수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그렇지만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 마귀와 귀신들도 자기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덕목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 서서 고집을 부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길러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착하게 구는 자녀들은 굉장히 귀엽고 이쁘고 자꾸 도와주고 싶지만은 부모의 말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뻗대어 자기 길로 나가는 자식들은 항상 꾸짖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마음속에 괘씸하게 느끼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순종하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회사 사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성수주의하고 순종함으로 십일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몽고 선교사님이 체험한 예화를 드는데 몽고에서 전도하기가 힘이 드는데 어떠한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소를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 아침에 날 소 찾으러 그냥 몽고 그 넓은 들을 뛰어다니다가 땀이 범벅이 되어서 보니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서 그런 소 찾는 걸 버리고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온 얼굴에 땀이고 몸에 땀투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십니까? 소가 도망을 쳤는데 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주일이라 소보다 주일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 쫓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들으니까 굉장히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바깥에서 소 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소가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찾아왔어, 교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았다는 실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찾고 내 일도 찾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나중 할 것은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많은 일에 수고하지 않고 승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내가 물질도 먼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술술 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혹은 선물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 오기는 워낙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것도 말씀대로 할 것이 뭐냐, 내가 적당하게 교회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못 나갈 때는 못 나가고 11조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고 전도 기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기가 자기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고 내 꿈에 보니 이렇더라,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종으로 불렀다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극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현혹해 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이 있으니 저 사람이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직통하는구나, 오해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조직된 교회가 아닌 가정예배 같은데 개인적인 예배 같은데 가보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 같은 소리 많이 해요. 헛된 소리 많이 해요. 꿈이나 환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꾸며서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에 만들어낸 것이 대다수고요. 너무 피곤해도 꿈 많이 꾸고 밥 많이 먹고 자도 배가 불러서 꿈 많이 꾸고 자기가 만든 꿈도 많고 사탄이 갖다 주는 꿈도 많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욥에게 꿈을 꾸고 욥이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사탄이 갖다 주는 꿈도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도 있습니다. 분별을 할 줄 못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므로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떠한 꿈이나 환상도 배척해버리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죠. 속인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당신 11조 서랍에다 넣어놨지. 근데 마침 그 자매님이 11조를 떼서 서랍에 넣어놨거든. 맞든지 안 맞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11조를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더라. 그거 내게 갖다 오라, 갖다 주라 그러더라. 이 집사님이 벌벌 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서랍에 11조 넣는 것까지 알고서 갖다 주라 그러냐. 그 서랍에 있는 돈을 끄집어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속인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은 근사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육군 대위의 완장을 달고 십자가 모자를 쓴 군목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군목인데 우리 교회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참 즐거워서 기도라도 한번 같이 하러 왔다고. 나로서는 너무나 외로운 처지에 그래도 육군 대위의 계급장을 달고 십자가를 단 군목이 나와 같이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기 하는 말이, 나는 밤에 가만히 땡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방에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아니옵시다. 근데 방이 아주 한 평짜리 좁은 방이었는데, 아니 나와 같이 자자고, 아이고 마처럼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하냐고. 그래서 나와 같이 둘이가 아주 끼어서 잤어요. 새벽 4시 반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설교하는데 보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더니만 설교 중간쯤 되니까 일어나서 슬슬슬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교회 안 나타나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내 단불 옷에다가 책을 다 사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속였어요. 육군 대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서대문에 와서 목회할 때 우연히 어느 곳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놈이라. 내가 여보! 그러니까 화닥딱 놀랐더니만 소변도 미치 못 보고 줄줄줄 오줌을 놀리면서 달아나는데 번개같이 달아나요. 속이는 놈이에요. 저도 왕창 속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게 주일날만 입는 단불 옷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귀하게 느끼던 성경책이나 주석책도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곤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불순종하는 사람은 헛된 말을 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글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에 할례를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낳으면 여덟 만에 양피 가죽을 베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표시를 가져낸 것입니다. 이 유대민족들은 할례만 받으면 선민으로 자부하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할례파들 교회에 들어와서 너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나를 따르라, 나는 할례받은 신자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받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나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 중에 유대인 할례파가 특히 그러한다고 말했습니다. 11절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던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이 와서 불순종을 가르치고 헛된 소리를 하고 속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입을 어떻게 틀어막아요? 입을 틀어막으라는 것은 강단에 세우지 말라, 구역, 지역 모임에 와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설을 전하는 사람을 강단에 세워놓으면 온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구역에 초청을 하면 구역원들을 발칵 뒤집어 놓고, 이런 사람을 집회 강사로 초청하면 온통 교회를 뒤엎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람은 입을 막아라, 강단에 세우지 마라, 구역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라. 강단에 서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틈타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별히 무슨 나무라고 해가지고서 자기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산다고 모두 다 가산 다 팔아가지고서 그게 들어갔어. 그 사업하는데 돈을 다 투자하고 알거지가 돼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이단과 사설들은 온갖 교묘한 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 구원한다. 하나님은 한정된 숫자만 구원한다. 그리고 내 식인대로 와서 재산도 바쳐라, 가정도 바쳐라, 혹은 증조도 바쳐라, 이래가지고서 온통 가정을 뒤엎어놓고 살림을 박살을 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있는 재산 다 틀어가다가 바치고 나중에는 청춘도 바치고 폐가 망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된 조직된 교회는 절대로 자기에게 무엇을 바치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직된 교회는 바쳐도 하나님께 바쳐야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십일조도 헌금도 헌물도 시간도 바치는 것이지 사람에게 바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특별한 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고 자기를 바치고 자기에게 물질을 바쳐라, 청춘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이러한 것은 완전히 지옥에서 나온 사자여 사탄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을 막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막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강의를 들으려고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다른 기숙사에 울음소리가 들리고 고함소리가 들려서 강의를 가라 말고 잘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기숙사 방에 있는 사람 고향 사람이라 그래서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천년성에 들어갔어. 남편은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만 천년성에 들어가서 천국 가면 나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애들은 엄마 어디 갔냐고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칭얼거리는데 나는 애들 돌보고 밥 해주고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집에 와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 어머니가 되면서 교회도 나가라. 아,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집을 떠났으니까 날 또 찾지 말라. 와, 여자 무서운 사람 무서워요. 엄청나게 독한 소리 하는데 남편이 꿇어앉아 울더라고요. 나 당신 자식들 다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고 당신만 천당 가면 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겠느냐? 제발 제발 좀 내려와서 애들 돌봐달라고, 애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울고 불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 동창인 신학생 지금 천당 가십니다만 사람도, 아유 자매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파괴 안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분은 믿어야 구원받고 이분이 하는 곳에 가야 구원을 받지 이분을 떠나시는 구원을 못 받아. 이 특별한 나무를 따라가야 돼. 나무도 무슨 나무인지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살아. 아, 그래서 남편이 울어도 소용이 없고 우리 동창 신학생이 달래도 소용이 없고 얼굴이 시퍼렇게 해서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십자가니까 나 다 털어버리고 나는 천당하니까 날 따라 천년왕국에 애들 데리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나하고 결별하자. 그러면서 문을 확 박차고 나와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보시오, 이단과 사설이 들어오면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가정을 온통 숯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더라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희생하고 오래 참는 것이지
그렇게 내 한차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됩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인간 삶의 최소 단위인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인데 이것을 어쩐지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기분 나쁘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왕창 깨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은 쉽게 가정을 깨뜨립니다. 이단과 사설에 안 따라오는 남편 버려라, 안 따라오는 아내 버려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해서 된 부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따로 새로 결혼하라, 온갖 감언 이설을 다해서 자기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12절요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건 바울 선생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레데인 자기 중에 현자가 지혜로운 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시에다가 어떻게 기를 했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레데인이란 말이 바로 거짓말쟁이란 말로 표현됐습니다. 저 사람 그레데인이다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레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을 뜬금없이하고 거짓말을 자랑으로 해요. 거짓말을 이 세상에 살면서 안 할 수 없지만은 빨간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흰 거짓말은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은 두 사람을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흰 거짓말을 할 때가 와요. 최근에도 저는 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와서 다른 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 다른 분을 내가 꾸짖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고. 내가 꾸짖은 적 없어요. 확 화를 내가 하니까 내가 꾸짖었으니까 이제 조용하고 잘 있으라고. 그리고 그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서는 아, 그분들이 당신을 보고 흉을 보기에 흉 보지 말라 그랬다. 내가 뭐 그런 말 안 했거든. 흉 보지 말라 그랬다. 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더라. 그래서 화해를 붙였어. 내가 그 사람들 시킨 말 그대로 말했으면 우리 교회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치고받고. 어찌할 수 없이 화해를 붙이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은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고 남을 도둑질하고 해치는 거짓말이야 나쁜 거짓말이죠. 그레데인들은 완전히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그레데는 섬이기 때문에 짐승이 없어요. 사자도 곰도 뱀도 없어요. 짐승이 없는 대신에 사람이 짐승같이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자비하게 자기 배가 고프면 먹이를 잡아서 죽여서 뼈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레데는 악한 짐승은 없어도 사람이 짐승 같아서 자비와 사랑이 없이 무자비하게 물고 찢고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한다는 것은 쾌락주의자인 것입니다. 언제나 술 먹고 진미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하여 쾌락주의로 나가는 것이 그레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레데는 정말 못 살 곳입니다. 아주 흉악한 곳이에요.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 정황에 있는 것을 알고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뱀이 많이 나오는 것에 표마를 붙이고 독사를 조심하시오. 표마를 붙여놔야 조심하지, 안 그러면 쉽게 그 숲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쾌락주의자고 게으름뱅이니까 알고서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목회를 하면 안 되니까.